안녕하세요, 여러분. 집순이에요. 오늘은 저번에 다이소 스케치북에 표고했던 요 다이어리를 가지고 스코가 아닌 다꾸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번에 표고했을 때 썼던 요 핑미곰 스티커로 마저 다꾸를 해보려고 해요. 이런 식으로 한번 꾸며볼게요. 표지 꾸미기 했던 거랑 약간 느낌이 비슷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요거는 지아님 마스킹 테이프예요. 이게 다이컷이 들어가 있어서 편히 쓸 수 있어요. 약간 바위 뒤쪽으로 보여주고 싶어서 여기에 조금 작은 바위도 만들어줄게요. 뒷장이 잘리지 않게 조심조심. 요거는 무심 하나로 마스킹 테이프예요. 제가 알쓰를 많이 안 썼었는데 확실히 이런 다꾸에 미니멀 알쓰가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한 판을 다 써주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하나도 어딘가에 어디다 꽂을지. 오늘은 이런 덤 스티커들로 다꾸를 해보려고 해요. 하늘곰상점 스티커들이에요. 이걸로 잘 표현될지는 모르겠지만 랜선 여행 가는 기분으로 꾸며보겠습니다. 다이컷은 뜯으실 때 조심조심 뜯어주시는 게 좋아요. 잘 찢어지거든요. 이거는 모험앤로우 작가님 마스킹 테이프예요. 핑크로 가겠습니다. 기차 증기도 뿜뿜 뿜어줄게요. 아이, 덤 스티커였는데 정말 귀여워요. 뭉게뭉게.
하늘에 구름 마스킹 테이프도 붙여줄게요. 이렇게 클릭하고 랜선 여행을 떠나는 느낌이에요. 귀랑 옷 색깔이랑 비슷한 핑크색이랑 하늘색을 골라왔어요. 구름 스티커를 옆에 더 붙여줄게요. 이렇게도 붙여줄까요? 진짜 떠나는 모습? 랜선 여행을 떠나는 모습. 스티커가 조금 남으면 뭔가 다 써야 하는 병이 있는데 오늘은 좀 어울리는 자리를 찾지 못해서 다 못 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쉽지만 과감하게 여기까지만 붙이겠습니다. 일기를 한번 써볼게요. 요즘 비가 많이 오고 그랬어서 이 푸콩이 스티커로 한번 꾸며볼게요. 요번에 구매한 제니빌리지 마스킹 테이프예요. 구매하고 처음 써보는데 너무 기대돼요. 이렇게 두 개를 이어서 붙여줄게요. 이렇게 이어서 붙이니까 너무 자연스럽고 귀여워요. 이 뒤에 배경도 좀 깔아줄까요? 숲속 느낌이 나도록. 요거는 코코마에피 마스킹 테이프고요. 두루두루, 아이고, 두루두루 잘 쓰고 있어요. 배경 마테만 붙였는데도 벌써 완성이 된 것 같아요. 나뭇잎배를 타고 가는 스티커들. 아, 너무 잘 어울린다. 일기를 써볼까요? 오늘은 요니요니님 스티커로 캠핑온 느낌이 나도록 꾸며볼게요. 제니빌리지 마스킹 테이프 깔아줄게요. 이거는 코코넛 문방구 마스킹 테이프예요. 잔디 뒤로 붙여서 숲속 안에 있는 느낌이 나도록 붙여줄게요. 그리고 약간 밤 분위기가 나는 하늘을 붙여줄게요. 이걸 하다 보면은 약간 쪼라고 해야 되나요? 그 선호하는 스타일이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큰 나무 옆에 기대서 쉬거나
그 옆에서 뭔가 캠핑을 하는 그런 느낌이 좋아서 큰나무 옆에 이런 식으로 꾸며주는 다꾸를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약간 저의 쪼예요. 귀여운 버섯들도 심어줄게요. 아래가 허전하니까 약간 숲속을 들여다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게 요니요니님 풀숲마트에도 붙여줄게요. 이렇게 붙였더니 약간 허전함이 사라졌죠? 사실은 이거를 오른쪽에 붙이고 싶었는데 지금 나무가 커다란 나무가 오른쪽에 있어서 약간 균형이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얘를 이쪽으로 옮겨줄게요. 떨어진 사과도 붙여주고 이렇게 붙여주면 아까보다 균형이 맞죠? 글자도 조금 꾸며줄게요. 오늘은 일기 쓸 칸이 별로 없어서 좋아요. 오늘은 리리카님이 선물해주신 요거 멜리팩토리 미니실이랑 풋소년 빅실로 다꾸를 해볼게요. 벌써 여름이 다 끝나가고 있어요. 그래도 방심하면 안 돼요. 언제 또 다시 더워질지 모르기 때문에. 요즘 날씨가 좀 시원해 한것 같다가도 조금 있으면 제가 후덥지근하기도 해서 그래도 저는 아직도 에어컨을 좀 틀면서 지내고 있어요. 제가 더위를 너무 많이 타가지고. 파도 스티커를 줄게요. 잘 맞춰서 붙이면 자연스럽게 붙일 수가 있어요. 약간 뒤로 보이는 풍경이 허전해서 이런 풀숲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야자나무를 붙여야 되는데 안 어울릴까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풀숲을 쓰려고 합니다. 제가 이 풀숲을 너무 자주 써서 좀 자제하려고 했는데, 진짜 어디 붙여도 찰떡으로 너무 잘 어울려요. 아, 저는 이렇게 두 겹을 붙이는 것도 좋아해요. 뭔가 더 풍성해 보이는 느낌이라서. 풀을 헤치고 나왔더니 바다가 있는 느낌. 야자나무를 심어줄게요. 이렇게 앉아서 마시고 있어요. 그리고 중간중간 곰돌 바닷가 근처에서 파라솔도 펴놓고 오리찜질도 하고 꽃게들도 걸어. 동물의 숲 보면 이렇게 바다 파도 끝에 불가사리들이 있잖아요. 다꾸를 하니까 동물의 숲이 하고 싶어졌어요. 엄청 오랜만에. 저는 이렇게 경계선 사이에 붙여줄게요. 코코넛 크랩이 이렇게 야자나무를 타고 올라가지 않았나요? 그랬던 기억이 있어서. 야자나무 위에 코코넛 크랩도 바닷가에서 딘가딘가. 제가 생각 없이 막 붙이기는 했는데, 스쿠할 때는 약간 커다란 실스를 먼저 붙이면은 더 자리 잡기가 좋아요.
노을이 지는 듯한 하늘로 꾸미고 싶어요. 기분이 그런 기분이에요. 얘기를 써볼게요. 이렇게 올 동안 탁구를 해봤어요. 첫날은 제가 많이 안 해보던 스타일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우왕좌왕 했었는데, 그 다음날부터 점점 너무 재밌어지더라고요. 이렇게 아래는 스크롤을 하고 여기 요일을 써주는 식으로 꾸며봤습니다. 그리고 약간 알 쓰는 여기 스크해졌던 색이랑 비슷한 색을 써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붙여줬고요. 마지막 날 한 5일째 탁구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뭔가 와글와글 꽉찬 느낌이 좋았어요. 말을 하면서 영상을 찍는 게 너무 어색하고 어려웠는데, 그래도 가끔 타임랩스가 아닌 진짜 닫고 같이 하는 느낌으로 이런 영상을 종종 들고 와 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